법이란 사회를 수호하는 가장 엄격하고 중요한 뼈대이자 기본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을 통하여 시민을 보호하거나 범법자를 벌하는 법조인이 있습니다. 숭고한 가치를 수호하는 법조인이지만 법조인이 되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과정은 치열한 경쟁의 반복입니다. 법이라는 이상과 치열한 현실의 기로에서 법조인이라는 이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리트 입시생 3명은 각자 어떤 사연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꿈을 위해 노력하는 청춘들의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니다. 세일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 혹시 로스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다른 네. 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리트 다른 건 잘 모르고 엄청 어렵다. 막연하게 좀 많이 어려운 곳?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갈 수 있는 곳? 로스쿨을 왜 안 가고 싶어요? 약간 성적 높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과에 대해서 살짝 흥미가 없을 때 공무원처럼 준비하는 느낌. 로스쿨 입학의 첫 번째 관문인 법학 적성 시험, 일명 리트는 응시생이 매년 증가해 2023년 올해 18,000여 명이 응시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치열한 경쟁에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이규상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네, 경영학과 18학번에 재학 중인 이규상이라고 합니다. 네, 대학 입학한다고 사람이 꿈이 딱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뭘 해야겠다. 저학년 때는 그런 막연한 생각 없이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가서 군대에 있으면 사람이 시간이 많아요. 하루 종일 막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때 이제 좀 진지하게 진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전역하면 뭐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전역하면은 복학하고 다시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보통 이제 그 이후에 진로를 가잖아요. 법조인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수강했던 과목은 민법이었어요. 지금까지 공부를 해보면서 아, 이 과목은 진짜로 재밌네? 라고 느꼈던 과목들이 몇 개 없었거든요. 그런데 민법은 이제 배우면서 뭔가 알아간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고 제가 막 누가 자발적으로 시켜서 막 공부를 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었는데 민법은 그래도 듣는 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챙겨서 듣고 복습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아, 나 이 길이 좀 맞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새로운 적성을 찾은 규상 씨는 그렇게 법조인의 꿈을 향한 첫 단계인 리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이유로 법조계에 뛰어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수호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뭐 사실 제일 현실적이고 또 제일 슬픈 얘기인데 뭐 돈을 벌어야 되는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공부만 해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또 사실 저희 집이 되게 잘 사는 집도 아니라서 그나마 제일 눈에 띄는 게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이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하고 계시던 중이셨나요? 저 리트 기출 문제 풀었던 거 사실 이제 다 한 번씩 봤는데 그냥 마지막 점검? 뭐 그런 거 하고 있었어요. 뭐 사실 힘들죠 힘든데 공부가 자체가 힘든 것보다 약간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뭔가 리트가 사실 지식이 필요한 시험이 아니라고들 많이 하니까 내가 실력이 늘고 있는 건가? 그런 불안감도 들고 그게 좀 심리적으로 힘든 게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 씨의 원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 저희 집에 잡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인문 논술 잡지 그런 거라서 거기서 철학책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내가 진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공부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재밌었던 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공부하는 거 재밌어하는 학생은 많이 없겠지만 철학 공부를 하면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꿈은 때때로 현실과는 먼 곳에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꿈과 적성이 다름을 알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기도 합니다. 고려대학교 18학번 서서문학과 정민호라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남미의 콜롬비아라는 국가에서 살게 됐어요. 언어의 매력을 좀 알게 됐었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와 국제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외교관이라는 꿈을 안고 이제 서서문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제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저랑 굉장히 잘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꿈을 꿀 때 이상적인 이유를 통해서 이제 꿈을 꾸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현실적인 면을 바라봐야 되기도 하잖아요. 무려 한 5년 정도 이제 계속 꿈꿔왔던 외교관이라는 꿈을 버리게 되고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운이 좋게도 제가 뭐 학점이 조금 높았었고 그리고 주변에서 로스쿨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아, 나도 조금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다분히 조금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을 하게 된 리트였는데요. 오늘 몇 시에 오셨나요? 항상 언어위의 그 출제 시간에 맞춰서 오다 보니까 한 8시 4, 50분쯤에 와서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심정이 아, 심정이요? 좀 긴장되기는 하는데 덜 긴장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면은 이제 평소보다 더 잘 나을 가능성이 많다고 이제 해주셔가지고 최대한 마음을 좀 다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뭐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아예 습관을 시키다 보니까 맨날 하는 일에 일부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소위 말하는 짐리트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대신 그 리트 시험을 응시하는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하자고 이제 저 자신한테 다짐을 하고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섰는데 제가 수능 때는 정말 긴장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적당히만 치면 안 돼요. 최대한 잘 쳐야 된다는 그런 묘한 부담감, 중압감이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중압감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리트가 주는 중압감은 수능이 주는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도 실제 시험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불안감을 떨쳐버리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시험날 아침 폭우가 쏟아지는 굳은 날씨 속에서도 리트 응시생들이 그간의 노력의 결실을 보기 위해 줄줄이 시험장으로 향합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을 앞둔 규상 씨도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하진 않으세요? 아, 어제 잘 잤습니다. 중요한 시험인데 앞두고 시험이 어떠신지? 떨리죠. 봤던 대로만 잘하면 잘 볼 거예요. 사실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었거든요. 아, 이거를 잘 쳐서 좋은 데 가서 뭐 좋은 취업을 해야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뭐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절반이었고 사실 절반은 치러 가는 당일까지 되게 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솔직히 아니었고 물론 이제 법학 적성시험 치러 가는 입장에서 나는 좋은 로스쿨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진짜 가슴 뛰는 일은 솔직히 아니었거든요. 지금 오늘 아침부터 비가 되게 많이 내리는데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해서 묘하게 기분도 좋고 오늘 그냥 느낌이 좋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 치러 올 생각입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6개월간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최대한 잘 발휘를 해서 점수 상관없이 제가 준비한 것들만 잘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오게 됐습니다. 수험생들이 하나둘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세찬 빗줄기 속에서 법조인을 향한 첫 시험이 치러집니다. 네네. 그 시험 공부하시는 거를 또 보셨나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부산이고 서울에서만 공부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오늘 시험이라고 제가 휴가 오신 거죠? 네. 저도 휴가 오게 됐어요. 네네. 나는
시험은 그거 말고도 여러 개 쳤기 때문에 뭐 크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본인이 뭐 하고자 하시니까. 네네네. 원하는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들의 덤덤한 위로를 뒤로한 채 하늘은 언제 흐렸냐는 듯 맑아졌습니다. 그 시간 한 차례의 고비를 넘긴 학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 딱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그 언어 시작하기 직전에 화본 검사라고 이렇게 시험지를 넘겨보면서 인쇄 상태 잘못된 게 있나 없나 이런 시간을 줘요. 한 20초 주나 대충 사람이 사람인지라 넘기면서 지문 소재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딱 넘겨보는데 보통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막 뭐 그래프, 표 이런 것들이 잔뜩 배치가 되어 있는 거야. 이번에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푸는데 야, 이게 첫 질문부터 이게 뭐라 해야 될까, 글들이 튕겨나간다? 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보면 올해랑 예년이랑 참 많이 차이가 났던 게, 예년 같은 경우에는 출제기관에서 그 수능 쳤을 때 평가원에서 홈페이지에 답지 올려주듯이 리스도 답지를 똑같이 올려주거든요. 그게 보통 저녁 한 6시, 7시는 돼야 나오는데 이번에 딱 시험 치고 핸드폰을 켰는데 그게 딱 올라와 있는 거야. 일단 당혹스러웠어. 아니 뭐지? 나오면서 그 쿠티비 인터뷰원이 만났잖아요. 그때 이미 답이 떠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제가 뭐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아, 빨리 시점해야겠다. 되게 중요한 시험 끝나셨는데 혹시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고 나와요. 빨리 채점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시험이 좀 어려웠나요? 항상 이번에는 언어가 네. 평소보다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좀 확신이 없긴 한데 출인원증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신이 있거든요. 아니 채점하고 네. 채점하고 그 학생 친구들이랑 아나면서 술 먹기로 했어요. 아, 아나면서. 이제 뭐 자소서도 써야 되고 할 것 같긴 네. 한데 좀 지금까지 못 놀았어요. 과학하고. 그래서 해외도 좀 갔다 오고 놀고 그럴 생각이.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으로 치고 나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을 칠 때나 아니면 무슨 시험을 칠 때도 집중을 해서 정신을 다 쏟아붓고 나왔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내가 무슨 생각으로 치고 왔는지가 되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혹시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당황했습니다. 아, 당황. 네, 내가 못 쳤다가 아니라 좀 당황스러운 점수가 나와서. 네. 오늘 집에 가서는 뭐 하실 생각? 글쎄요, 일단 점수 나오는 거 확인해 보고 배가 고파서 저 밥 좀 먹으려고요. 아, 시험이 끝났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남은 시간에 어떤 거 하시려고 하시는지. 글쎄요, 다른 진로를 찾아봐야 될 수도 있겠는데. 시험을 끝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 네. 일단은 그래도 준비한 만큼 끝까지 풀 수 있어서 그래서 좀 보람 찼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래도 예년보다 좀 어렵게 나온 것 같아서 다소 아쉽긴 한데 그래도 끝까지 풀었다는 거에 대해서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계획은 있으실지? 일단은 가채점한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로스쿨을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자소서 소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은 들어서 그렇게 후회는 들지 않아요. 사실 점수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나중에라도 다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리트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비극적인 시험이에요. 왜냐면 이제 응시자 수가 올해로서 이제 17,000, 18,000을 돌파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고작 2,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번에 시험 치는 게 18,000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법학 전문대학원 도입한 취지부터가 학생들을 기껏 4년제 대학에서 공부시켜 놨더니 뭐 당초에 사법시험만 치러 간다 뭐 그런 취지로 법학 전문대학원을 만들었는데 또 정작 그런 꼴이 되고 있으니까 좋은 현상은 아닌 거. 뭐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방구석 사회학도지만 봤을 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시험을 치는 학생들 개개인은 나무랄 수는 없죠, 솔직히 말해서. 요새 워낙 취업도 어려워지는 상태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학장이 받쳐준다라고 생각해서 응시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리트가 힘든 시험으로 꼽히는 이유가 단순히 높은 경쟁률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리트는 70%의 재능과 30%의 노력으로 이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왜 내가 이거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데도 왜 이 길을 선택했느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내가 겪어내야 되는 장애물 스스로 감당할 용기가 없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곳에 도망쳐 온 것 같았는데 도망쳐 온 곳에 낙원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도망쳐 갈 용기가 있다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도전해 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속편한 소리이기도 하죠 누가 보면 세 명의 수험생들은 지난 몇 달간 저마다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시험의 성패와 상관없이 한 단계 성장한 이들은 지키고 싶은 가치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법은 굉장히 차갑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우리와 도덕과는 조금 멀어진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차갑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런 차가운 법을 가지고서도 최대한 우리의 도덕적 감정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의 의무는 우리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법조인은 그게 좀 특히 강조되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라든가 법적 분쟁에 휘말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곳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옆에 서서 두 분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법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법에 따르는 엄격한 기준대로 사람을 일률적으로 판단해서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 일률적인 사고 기준에 입각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리트를 망친 그 하루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되게 고통스러웠는데 좀 훌훌 털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적성시험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 적성이 없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웃을 수가 없는 시험이니까 그런 현실적인 면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이제 입시에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슴이 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꿈꿀 수 있는 나이가,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꿈을 그렇게 포기해야 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으로 어렸을 때 품었던 꿈 같은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노력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대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기분이 뭐 좋으신 분은 기분 좋으신 대로 하시면 되고 혹시 성적이 좋지 않아 낙담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법진 못하면 어떻습니까? 뭐 돈 좀 못 벌면 뭐 어떻나요? 행복하게 그리고 항상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슴이 뛰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리트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세 사람. 이들은 각기 다른 꿈을 갖고 자라나 저마다 다른 이유를 아는 채 법조인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만났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목표가 바뀌더라도 지금까지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꿈을 가진 청춘이기에 여러분의 모든 꿈을 응원합니다.